everyone. 안녕하세요. 틴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스토리는요.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뭔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famine.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 그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famine hits Ethiopia during civil war. 내전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심한 뭔가요? 네, 기근. 그 지금 밥을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vocabulary expressions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동사 displace가 되겠습니다. place 앞에 this가 붙어있다라는 것만 봐도 뭔가 이게 뭔가 장소가 바뀌는 건가? 이탈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to cause, to move. 자, 이동시키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usually with force or pressure. 네, 내가 자유롭게 나 이사 갈래? 이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야만 하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보통 displace란 동사를 쓸 수가 있고요. ravage. ravage는 뭘까요? to make a destructive raid on. 굉장히 파괴적인 침략을 가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매우 황폐화시키다. 침략을 해서 다 그냥 이렇게 뭔가 쓸어버리는 그런 유린하다, 황폐화시키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동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 adjective입니다. dire. dire라는 단어 자체 여러분 어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causing fear or dread. 공포와 뭔가 그 무시무시함을 일으키는 이런 얘기인데요. dire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굉장히 terrible하고 안 좋은 상황, 어둡고 힘들고 극심한 상황, 혹은 urgent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문맥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Ethiopia, an East African nation, has been in the midst of a civil war for a month가 되겠습니다. 자, 동아프리카의 국가인 에티오피아에서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개월째 내전 가운데 있습니다. 자, 뭐뭐 한 가운데 있다, 계속 이런 와중에 있다라고 할 때 in the midst of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The government of Ethiopia has sent troops into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called Tigray, which is home to the 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자, 지금 이 단어가 앞으로도 반복이 될 텐데요. 이 에티오피아 정부는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북부 지역인데요.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티그레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일명 티그레이 인민 해방 전선이라는 조직의 이름입니다. 일명 TPLF 라는 조직의 홈이니까요. 본거지란 뜻이 되겠죠. 그곳이 이제 뭐예요? troops를 보낸 거예요. 이게 civil war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The TPLF is a military organization who has been fighting with the Ethiopian government since the end of last year. 자, 우리가 아까 수개월째라고 했는데 작년 말부터 싸웠네요. 그래서 이 TPLF는 군사 조직입니다. Ethiopia government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Part of the warfare has involved Ethiopian military blocking critical roads, trade routes, and supply lines into the region. 아까 우리 famine이 지금 기근이 심각하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유. 자, 이 전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에티오피아 정부의 군대가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주요 도로, 무역 경로들, 그죠? 그리고 공급선을 갖다 그 티그레이족들이 있는 그쪽 TPLF가 있는 본거지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warfare가 일어나고 있는데 A recent release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aid groups stated that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최근에 UN과 다른 구호단체가 되겠습니다. aid group에 의해서 발표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Over 350,000 people in a conflict ravaged area are experiencing dire hunger. 자, 35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지역에 그 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지역이라는 거죠. 그죠?
이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지역에 있는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terrible hunger, 자, 이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United Nations Aid Chief Mark Lowcock warned there is famine in Ethiopia right now. 자, UN의 에이드 구호 그 치프인 마크 로우콕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구호 국장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에티오피아에 아주 기근이 심각하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Global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아, 자, 우리 이게 이제 명칭이죠. 세계 통합, 자, 식품 안전 단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phase 이제 단계인데, 아, 우리가 이 정도면은 뭐 식품이 잘 공급되고 있다. 이거 조금 약간 위험하다. 혹은 심각하다. 이런 등급들이 있겠죠. 이거에 따르면, a globally recognized system to measure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자, 여기 조금 더 설명이 붙었죠. 얘네가 어떤 그런 거냐면은 음식의 불안과 식량의 불안과 malnutrition은 뭘까요? 영양실조가 되겠죠. 그거를 측정하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인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large parts of the Tigray region are in an IPC5 catastrophe status.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티그레이 해방 전선이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의 대부분의 곳이 IPC5 재난이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데요. Which is the most severe rating? 이 단계가 지금 가장 심각한 수준의 단계라는 거죠. Additionally, 또한 as of May 2021, 2021년 5월자 현재 지금 이제 이 기사를 쓸 당시가 되겠죠. A total of 5.5 million people from Tigray and neighboring regions are suffering from high levels of acute food insecurity. 자, 티그레이와 그 이웃 지역이 되겠죠. 그 주변 지역에 자, 505.5만 사람들이 되겠죠. 550만 명 정도의 총 인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급격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The report found that the crisis has resulted from cascading effects of conflict, including population displacements, movement restrictions, limited humanitarian access, loss of harvest and livelihood assets, and dysfunctional or non-existent markets.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이 위기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사실 여기는 이제 그 리포트에서 인용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Cascade라는 건 이제 원래 우리 폭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곳으로 인해서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는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이러한 그 이어지는 효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어떤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인구가 이동을 하겠죠.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겠죠. 먹을 걸 찾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전쟁 때문에 위협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동이 마음대로 안 되고 제한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 접근을 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다 루트를 차단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확이라든지 생계 자산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이 있긴 있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dysfunctional,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그런 마켓,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이런 분쟁의 여러 가지 여파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기아의 상태가 된 거죠. A number of reports have released information demonstrating that Ethiopian troops in coordination with Eritrean troops are actively cutting off critical aid routes that can be used to deliver much needed supplies. 자, 여러 리포트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의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증명하는 건데요. 자, 에티오피아 군대가 에리트리안 군인과 협업을 해가지고 협력해서 아주 활발하게 그 주요 도로 그 구호의 경로를 끊고 있습니다.
근데 이 critical aid routes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아주 많은 필요가 있는 그런 공급 자원들을 배달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이동시킬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거를 끊어버린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거죠. After the Ethiopian government postponed a local election in the Tigray region, which is home to the majority of the opposition party's members, conflict broke out in November last year. 자, 왜 이게 처음 작년에 시작됐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티오피아 그 government가 지역 선거, 즉 티그레이 지방의 지역 선거를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그 Ethiopian government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Ethiopian government 입장에서 야당, opposition party가 야당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야당 멤버가 아주 대다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거를 조금 뭔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기를 했더니 이 분쟁이, 이 갈등이 폭발을 한 거죠.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Since then, 즉 작년 11월부터 millions have been displaced and fighting is expected to continu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재민이 된 거죠. 자기 홈을 잃고 또 떠돌아다니게 된 거였고 이 전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빨리 이게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다. 전쟁이 얼른 안 끝나더라도 적어도 식량은 좀 제대로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퀘스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우리가 ravage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합성어가 되었죠. 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지역에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써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People, 350,000 people in where? The conflict ravaged area. 이런 사람들이 극심한 hunger, 기아를 겪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